1980년 1월 3일 오후 7시쯤 케냐 나이로비의 한적한 외곽 집에서 피터라는 남성이 한 여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그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여자는 조이라는 여성. 이 여성은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나오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열성 팬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라디오 시간만 되면 기가 막히게 집에 들어가서 늘 듣곤 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1월 3일, 그날은 산책 나간다고 나간 게 아깐데 저녁 7시가 넘어도 집에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뭐, 다큰 여자가 산책하려고 하면 라디오 방송 까짓 거 하루쯤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녁 7시면 산책한다고 밖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에이, 좀 유난스러운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때의 피터가 더 불안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냥 산책을 나갔다면 걱정할 건 아니겠지만, 당시 조이와 피터가 있던 곳이 야생동물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숲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여자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 혹시나 야생동물에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겁니다. 당시 피터는 그 집에서 일하는 환경운동가였고요. 당시 조이는 박물학자 겸 작가 겸 예술가였습니다. 당시의 두 사람은요, 표범 생태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캠프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부부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같은 직장 동료 느낌? 시간이 더더더 흘러가고 날이 더더더 어두워지니 걱정이 되기 시작한 피터는 홀로 손전등을 딱 들고 조이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많이 나오는 숲 안에서 쓰러져 있는 조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조이의 상태가요, 너무 처참했어요.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조이의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 커다란 못으로 쭉 찢긴 듯이 쭉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피터는 오랫동안 야생동물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조이 몸에 나 있는 상처를 딱 보는 그 순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자가 이런 거다. 사자가 그녀를 공격했고 죽인 거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곧 이혼했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는데, 성인이 된 후에 조이는 10년 동안 약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 마지막 결혼 상대는 당시 야생동물 수렵 감시관이었던 영국인 조지 애덤슨이라는 남자. 1944년 결혼해서 남편의 직업상 자연스럽게 케냐에 거주지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이 흘러 1956년 2월 남편 조지 애덤슨이 50살 정도 됐을 때 친구들과 다 같이 케냐 북동부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사냥하려고. 아니, 조지의 직업이 야생동물 수렵 감시관이었는데, 사냥을 한다? 이상하죠. 당시 남편은요, 밀렵꾼을 단속하고 인간 거주지에 내려오는 굶주린 야생 짐승을 처리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굶주린 사자가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빨래하던 처녀를 잡아먹었다는 그 신고를 받고 그 사자를 잡으려고 왔던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여자를 잡아먹었어. 이 날을 계기로 조지의 아내인 조이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이날 그 사람을 잡아먹은 사자 잡겠다고 사냥을 시작했고, 사자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사자 한 마리 딱 잡고, 이놈이네, 잡았네, 끝났다 했는데, 저기 풀숲이 막 들썩들썩 거려.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남편 조지가
슥 그 풀숲을 걷어보니 엄마야, 새끼 사자 세 마리가 그 죽인 사자가 어미였던 거예요. 어미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들이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총 들고 위협하니까 보호하려고 달려들었던 거고 죽은 거죠. 이 남편 조지는요, 이런 야생 속에 세 마리 어린 사자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마리 사자를 들고 집에 온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릴 때가, 새끼 때가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새끼 사자를 본 조이 완전 뿅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보육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름 조이는요, 정성을 다해서 돌봤어요. 그 젖병에 우유를 넣어가지고 그 젖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려고. 그런데 얘들이 먹질 않아. 집에 데리고 온 후에 이틀 동안 이 세 마리 새끼 사자가 물 한 번을 안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지? 그때 이런 동물 일을 하고 있었던 남편 조지 쓱 얘기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 남편 조지는 젖병에 있던 우유를 꺼내서 아내 조이 손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곤 그 우유에 젖은 손을 새끼 사자한테 쓱 갖다 대니 엄마야, 이 애들이 조이 손을 막 핥네. 이 새끼 사자가 젖병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유를 마시지 못했던 거예요. 안 마신 게 아니라 못 마신 겁니다. 조이는 이 세 마리 사자들 중에 유독 약한 한 마리의 사자, 엘자를 좋아했습니다. 이름을 엘자라고 지은 이유가 당시 조이의 가장 친한, 가장 좋아하는 친구 이름이 엘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뜻깊은, 애정 있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작았던 새끼 사자들 너무 커버려가지고 실내에서 키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이와 조지 부부는 이 사자들을 동물원에 이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딱 한 마리만 빼고 말이죠. 바로 엘자. 너무 작고 약해서 아직은 그 사자 무리에 섞여 생활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얘는 우리가 더 품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엘자와 이 부부만 함께 지내기 시작했는데 진짜 내 새끼처럼 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사자는 나날이 커가고 이 큰 사자가 어떻게 그 좁은 집에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남편 조지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얘기한 거예요. 얘도 이제 많이 컸고 여기서 계속 못 키운다. 얘 가끔씩 집안에서 막 우는 거 못 들었냐? 얘는 또 얘 사는 방식이 있는 거다. 애자도 이제 동물원에 보내자. 하지만 이 아내 조이는요, 동물원으로 보내자는 이 남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 동물원은 싫은데. 거기서도 어차피 갇혀 지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사람 손에 길러졌단 말이에요. 사자, 야생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어쨌든 매끼 밥은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야생으로 보내면 사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무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누구 밥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남편은 그게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왜 굳이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냐? 이 물음에 조이의 대답은요,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 애자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냥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사마귀, 돼지 같은 거 풀어놓고 잡게끔, 사냥해보게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사냥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싸리 굶겨보자. 일주일 동안 늘 지내던 캠프를 엘자만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면 배고프니까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도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웬걸? 일주일 있다가 딱 왔더니
애가 굶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에 아내 조이 막 가슴 아파가지고 애자 끌어안고 울고, 이 모든 모습을 또 남편 조지가 봤을 때, 아, 정말 이건 아닌데 싶었겠죠. 그러니까 또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그만 고집부리고 얘를 위해서라도 야생보다는 동물원이 나아요. 동물원으로 보냅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다시 작은 멧돼지 가지고 와가지고 사냥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력이 통한 걸까? 어느 날 엘자가 멧돼지를 막 쫓아가서 사냥을 하네? 와우! 엘자가 사냥을 하고 또 그걸 또 먹는 모습에 조이가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동시에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게 며칠 후 조이 부부는 엘자를 제일 처음 데리고 왔던 세 마리 새끼 사자를 제일 처음 발견했었던 그 야생 장소에 되돌려 보내게 되는데, 뭐 자식까지 키웠는데 야생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해서 바로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자를 야생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한 몇 달 뒤에 조이랑 조지가 엘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야생동물이 많이 나오는 근처에서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기로 한 겁니다. 혹시나 마주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부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캠핑 마지막 날까지 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되게 실망해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딱 그날 엘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엄마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의 세 마리 새끼와 함께. 이 부부를 보자마자 엘자가 막 껴안고 핥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엘자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후에도 이 조이와 조지 부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마리의 보호받는 사자를 성공적으로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이가 1980년 1월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세 개가 경악을 한 거예요. 사자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야생동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었다는 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야생으로 돌아간 엘자에게 물린 게 아닙니다. 같은 다른 야생 사자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한 사자는 품고 있다가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야생에 있던 사자는 조이에게 달려들어 죽이고, 이게 무슨 비극적인 상황인가. 실제 부검 결과 조이의 몸에 발톱 같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사자가 그녀를 공격해 죽인 걸까요? 발톱으로 그냥? 그렇다면 왜? 산책하고 있었던 조이를 보고 이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보호하려고 공격을 했고, 그 공격에 조이가 죽었나? 아니면 먹이사냥? 만약에 먹이사냥 목적이었다면 시신을 그냥 두진 않았겠죠. 이 사자 입장에서는 고깃덩어리로 보였을 거니까 시신을 막 먹지 않았겠습니까? 시신 훼손이 더 엄청 심했어야 되지 않나? 정말 사자에게 공격받아 죽은 거 맞아? 실제 많은 사람들은요, 설마 하면서 그녀의 죽음에 의아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체포됐는데, 그 사람은 조이와 조지 부부에게 입양돼서 약 7년 동안 함께 지냈던 17살 폴이라는 소년. 아니, 입양돼서 키운 아들인 거예요. 사자가 아닌 양아들인 폴이 엄마인 조이를 죽였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알고 보니까 양아들 폴이 엄마 조이의 이제 비서처럼 일을 많이 도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엄마 조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들이니까 그냥 엄마 도와준다고 생각했을 뿐 급여를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돈을 안 준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이 폴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다른 피터나 다른 조수들은 나처럼 일하고 돈 다 받아가는데 나는 왜 안 줘? 불만이 점점점 쌓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조이는 야생동물들과는 너무 친밀한 공감대와 서로 통하는 게 있었지만 아무래도 자기 가족 간에는 그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이를 살해한 혐의로 잡힌 사자가 아닌 양아들 폴. 폴에게 내려진 형량은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지 22년이 지나 2002년 무기징역이 사면됩니다. 그냥 풀려나요. 사면. 풀려난 후에 폴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왜 엄마를 죽입니까? 저는 엄마가 죽던 그날 휴가를 떠나 있었습니다. 저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너무 속상해서 이틀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정말 제가 죽인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 폴의 변호인 말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120건의 전시물과 60건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 많은 증언과 전시물들 모두 이 폴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해요. 거기다 조이의 여행 가방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약간 폴이 아닌 자기들이 봤을 땐 알려지지 않은 제3자의 강도 지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그렇다면 이 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자백했단 말이에요. 죽였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 내가 안 죽였다고, 억울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폴은 당시에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조이를 죽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해요. 폴이 죽여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자가 따로 있는 건지. 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녀를 죽인 사람이 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양아들이라고 했지만 일부 또 다른 사람들은 해고된 직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시신이 발견됐고 치명상이 발견됐을 뿐 머리나 손발이 뜯겨져 있거나 뭐 뜯어먹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사자가 안 죽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야생동물들은요, 자기들 배가 부르면 새끼가 엮여져 있는 게 아닌 이상 공격 잘 안 한대요. 배가 고파서 공격을 했다 하면 시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죠. 다만 시신에 발톱 자국이 있었다고 하니 쓰러져 있는 조이를 사자나 야생동물들이 발견하고 툭툭 건드려보거나 하면서 발톱 자국이 생긴 거 아니었을까. 그냥 신빙성 없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요,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옛날 동물농장 이런 데서 해외 야생동물 보호하는 그런 데 이제 촬영을 갔는데 제 기억에 동물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 큰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연예인이 그 외국 동물원 관리자한테 이큰 뱀은 왜 여기에 오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외국인이 하는 말이 원래 가정집에서 키우던 애완뱀이었는데 그 가정집 주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쁘고 하다 보니 이 뱀한테 신경을 못 쓴 거지. 밥을 제대로 못 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뱀이 잠깐 엄마 아빠가 한눈판 사이에 그 어린 아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집어 삼킨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부모가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 뱀을 자기들 여기에 맡긴 거라고. 제가 이거를 실제로 밥 먹다가
TV로 봤어요, 제가. 밥 먹다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거 자료 화면을 가지고 올라다가 제가 뱀을 너무 싫어해서 이 자료를 찾으려면 뱀 사진을 봐야 되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밥만 잘 주면 아기 새끼들이 엮이지만 않으면 크게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즉, 아기를 품은 사람은 굶주린 짐승보다 더 무섭다. 아기를 품은 사람은 야생 동물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미궁에 빠져있는 실제 1980년도에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집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나라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역사에 남겨진 수많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적들, 그리고 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싼 물가까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몰려드는 휴양지로 만들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규칙한 안전의식으로 각종 사고와 비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은 2018년도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 홍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쿠아 매직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대요. 8월 12일 이날 이 호텔은요, 영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노부부 쿠퍼 가족이었어요. 해외로 가족여행 얼마나 설레요. 가족들은요, 진짜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호텔로 딱 들어서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들은요, 모두 눈살이 찌푸렸습니다. 왜냐? 아니, 이 호텔 겉모습은 예약할 때 홍보 사진이나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깔끔하니 나쁘지 않은데,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약간 곰팡이 핀 냄새? 그리고 곳곳이 막 금가 있고, 호텔 안에 물품들 중에 부서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뭐 어쩔 거예요. 이미 예약 다 해놔서 이제 와서 다른 곳 예매하기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죠. 가족 중 최고령자인 69세 할아버지 존, 그리고 63세였던 할머니 수잔은 맨 아래층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수고로움을 고려한 거예요. 이 노부부가 묵는 방에는요, 싱글 침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12살 손녀, 몰리도 같이 들어가서 지내게 돼요. 솔직히, 곰팡이 냄새 때문에 그렇지,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 곰팡이 냄새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부터 약 8일 동안 쿠퍼 가족은요, 주변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와, 너무 좋았겠죠. 아마 최고의 완벽한 여행이었을 거예요. 뒤에 이 사건만 없었다면 말이죠. 8월 20일 저녁 이 가족들은요, 낮에 신명나게 놀고 저녁엔 호텔의 식당에서 풍성하게 만찬을 즐긴 후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던 손녀 몰리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머리 아파.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때 존과 수잔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악몽을 꿨나 보네. 그래서 몰리한테 급히 물을 먹이고, 호텔 내부 전화기로 몰리 엄마한테 전화해요. 야, 니딸 아프단다. 어떡하냐? 약 있냐? 그리고 이때 할아버지 존이 손녀 몰리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니 엄마 아빠랑 같이 자라. 이때 몰리 상태는요, 다행히도 많이 나아진 듯 보였어요. 몰리는 그렇게 엄마 아빠 품에 쏙 안겨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행 가면 여행의 꽃, 조식 먹어야죠. 이 가족도 그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이 다 모여 조식 먹으려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데, 우리 대빵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이네? 아직까지 자고 있나? 늦잠 자실 분들이 아닌데? 아니, 지금 여행 8일차, 아니 9일차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늦게 나온 적이 없어. 오히려 이두 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다른 가족들한테 잘 잤냐고 인사하고 하셨던 분들인데,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이때 이 노부부의 딸인 켈리가 부부의 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이 노부부 방 앞에 섰는데, 아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딸 켈리는 노부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 뭐지? 나갔나? 있는 건가? 싶어 그 방문에 귀를 쓱 대보는데, 안에서 약간 고통스러운 끙끙대는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놀란 켈리는 서둘러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문좀 열어봐! 이때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호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놀래서 나와봤을 정도였대요. 당연히 호텔 직원 귀에까지 들어갔고 직원들도 달려왔죠. 직원들은 놀래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찰칵 노인 부부의 방문이 열립니다. 이때 문을 연 사람은 할아버지 존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의 상태가요,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표정이 엄청 고통스러운? 침도 약간 막 흘리고 있는 것 같고. 뭐야, 아빠 왜 그래?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때 존의 눈동자가 거의 다 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검은 자가 흰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실명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존 원래 눈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이 잤던 아내 수잔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과 직원들이 이 노부부의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침대 위에 하며 바닥 하며 두 노인의 몸에까지 온통 다 구토였대요. 이 구토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따 켈리가 노부부의 방문 앞에 딱 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그럼 그게 구토 냄새였을까요? 아니요. 구토 냄새가 가려질 만큼 강한 뭔가 이상한 화학품 냄새였습니다. 급히 병원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령이었던 할아버지 존은 이미 땅에 쓰러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사망했어요. 그럼 아내 수잔은? 아내 수잔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이집트로 가족 여행 왔다가 부모님이 사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자러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몰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몰리를 데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 노부부 왜 죽은 걸까요? 스파이나 청부살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써가지고 죽였나? 그 누구보다 이 가족들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이 사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요. 이집트 정부는요, 아, 저희가 사망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존과 수잔은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 대장균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대장균 감염, 이게 신부전을 초래했다고. 그런데 이를 들은 가족들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대장균 감염, 뭐 심하면 신부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까지 가는 건 엄청 희박한데? 그것도 두분 다. 거기다 이딸 켈리는 분명히 맡았습니다. 엄마 아빠 방 앞에서 났던 이상한 화약품 냄새. 이 가족들은요, 지금 부모님을 잃었어요. 이게 뭐 이집트 정부 말에,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주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진짜 죽음의 이유 따로 있다면서 끈질기게 재촉하고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사건 발생 5년 뒤인 2023년 11월, 진짜 이 노부부의 사망 원인이 밝혀집니다. 보니까 이 가족이 8월 12일 날 호텔에 체크인하고 20일 넘어서까지 이 호텔에 있었잖아요. 사건은 20일 저녁에 벌어졌거든요. 20일 저녁? 그런데 이 20일 낮에 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던 어떤 두 사람이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이두 사람은요, 떠나기 전 호텔에 컴플레인을 하나 겁니다. 아, 방 안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막 침대에도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하도 물어대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손님 두 명이 떠난 후에 이 호텔 측,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냈던 방에 벌레 퇴치 약물 제충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이때 쓴 약물이 람다킬이라는 제충제였는데 문제는 이게 독성이 좀 높아 농약의 일종인 거예요. 인체에 많은 양이 노출돼버리면 피부와 눈에 손상 플러스 호흡기에도 엄청나게 안 좋은 뭐 바로바로 응급처치를 하면 그나마 괜찮아지겠지만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있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이 제충제는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제한이 돼 있고 쓰더라도 매우 엄격한 사용 규정을 따라야 한대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선 해충 방지 전문가를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이 살충제, 제충제를 사용 지네들이 뿌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전문가도 아니야. 돈 아끼려고 그냥 대충 하나 센 거 사가지고 직원이 그냥 대충 까짓 거 뿌려버려. 방은 딱 공간이 제한돼 있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 약물을 막 뿌려대니 그 독성 증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종과 수잔의 바로 옆방이야.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두 방 사이의 벽이 아니라 큰 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TMI인데 박진영, JYP 사옥 있죠? 거기에 가수들 춤 연습실을 보면 평소에는 옆에 화면처럼 빨간 벽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두 팀이 따로따로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스위치를 누르면 이 빨간 벽이 쓱 올라가면서 두 방이 한 방으로 합쳐진다고 해요. 여기도 딱 그랬어요. 원래는 큰 한 방인데 거기 가운데 가벽처럼 하나 세워가지고 방을 두 개로 나눠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방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갖다 쳐버리니 그 독성 증기가 바로 옆방으로 안 오겠습니까? 가벽 하나가 끝인데 바로 넘어오죠. 솔직히 이때 작업자들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 조심히 하겠다고 그 가벽, 그 빈틈 공간들에 밀봉 작업을 한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종이 테이프로 문틈이나 틈들을 다 붙인 겁니다. 종이 테이프로. 아이구야, 밀봉 잘 됐겠다. 아이구야. 잘 밀봉이 됐겠습니까? 이 맹독성 살충제 증기가 이 테이프와 문틈으로 종과 수잔의 방까지 기어 들어간 겁니다. 나이가 어려 몸이 더 예민했던 손녀 몰리가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독성 중독 증세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 아이까지 계속 그 방에 있었다면 아이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아이는 3층 엄마 아빠 방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그 방에 남게 된 수잔과 존. 아무래도 노인이었다 보니 여러 가지 감각들이 더 묻었을 거예요. 신체적인 반응이 그렇게 빠르고 강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당시 여행 왔었다 보니 낮에 엄청 움직이고 그러느라 지쳤어. 그러니까 침대에서 되게 깊게 잔 거예요. 자다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 그땐 이미 내 몸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제일 행복해야 되는 날 너무 비참하게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집트 그 호텔 측에서 뭐 어떻게 보상을 한 건지 그냥 이렇게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결과는 없고 기사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와, 가족여행 왔다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사망사건이 나는 경우도 있구나 너무 놀라서 준비해봤어요. 사건 사고는 진짜 어디든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인도로 잘 가다가도 사망사건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보낸 것만으로도 정말 하루하루 감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틴다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 인구가 대략 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땅덩이는 되게 넓은데 인구수는 적은 곳이래요. 그래서 거의 도시를 제외한 주변은 대자연의 원시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 사이 숲속에 여러 야생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대요.
오늘 사건은 2015년 5월 11일로 돌아갑니다. 시내 변두리의 자작나무 숲에 한 중년 여성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54세였던 나탈리아 파스테르나크. 그녀는 20여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요리사에 우체국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세 아이를 키워냈어요. 이때 그녀의 막내딸이 20살로 잘 키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돼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죠. 그녀는요, 추운 이 지역에 봄이 찾아오는 주말이 되면 늘 습관처럼 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작나무 숲에 가서 수액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액으로 음료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마치 부모님들이 김치를 담가 자식들 다 나눠주듯이 이때 수액으로 음료를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게 행복이야. 자작나무 몸통에 몇 센티미터 깊이의 작은 구멍을 뚫어요. 거기에 용기에 연결된 호스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냥 몇 시간 기다리면 자동으로 그 용기에 자작나무 수액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날 나탈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수액 채취하러 온 발렌티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발렌티나는요, 나이가 80대였습니다. 거의 뭐 나이 차이가 30살 넘게 나죠, 엄마뻘. 나이가 있다 보니 발렌티나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기본적으로 청각 장애 상태. 그래서 뭔가 소통할 게 있을 땐 나탈리아는 항상 발렌티나 앞으로 가서 큰 소리 내면서 말하고 몸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이 둘은요, 엄마뻘이었지만 사실 둘도 없는 수년 동안 함께한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들 곁에 게르타라는 개도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개는요, 나탈리아 강아지였는데 한 10년 전에 길가에서 죽어가는 걸 데려다가 이제 나탈리아가 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이날 작업은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강아지 게르타는 좋아 날뛰고 나탈리아와 발렌티나 능숙하게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한 그루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강아지 게르타가 막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딱 멈춰. 그리고는 한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해. 게르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짖은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다급한 짖음에 나탈리아가 놀래서 바로 게르타를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딱 그녀 앞에 큰 나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게르타 쪽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나탈리아는 큰 나무 주위를 가볍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그녀는 눈앞에 무언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불곰이 우리 근처에 떡하니? 게르타가 그렇게 안 짖어줬으면 나 이 곰의 점심밥이 될 뻔했어. 다행히 이때 곰의 관심은 짖고 있는 게르타에게 쏠려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근처에 있다는 걸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강아지 게르타는요, 계속 짖으면서 곰 주위를 뱅뱅 돌아요. 그래서 이때 곰은요, 되게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저 개 삐삐 저거 잡히면 내가 찢어 죽인다. 바로 게르타에게 달려들어요. 게르타는요, 강아지 재빠르잖아요. 슉슉 잘 피해 다녀. 여러분, 이때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망가라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탈리아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분 뛰었나? 딱 멈춰요. 왜냐? 아, 발렌티나. 발렌티나가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난리 난 이쪽을 등지고 수액을 모으고 있을 텐데. 실제 발렌티나는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개가 짖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근처에 불곰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80세의 발렌티나는 분명히 곰한테 잡아먹힐 것이다. 와, 양심상 그냥 못 가겠어. 그래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바로 뒤돌아 비명을 막 지르면서 발렌티나 쪽으로 달려가요. 이때 그녀의 이 비명 소리 강아지 게르타와 이 불곰한테도 들렸는데 이때 문제가 게르타 주인 나탈리아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곰을 따돌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라 우리 주인이 날 부르네. 주인 나탈리아 쪽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강아지를 지금 불곰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나한테 와. 와 돌아버리겠네. 나탈리아를 처음 봤을 때 이 곰은요 잠시 놀란 듯 보였어요. 누굴 쫓을까 망설이는 듯이 가만히 몇 초 있더니 너다 나탈리아 쪽으로 돌진해옵니다. 와 우리가요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막 돌진해와도 순간 놀래서 다리가 굳거든요. 피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야생동물이 뛰어오는 거잖아요. 몇 초 그 자리에서 굳었다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달려야 된다. 그렇게 막 뛰는데 늦었어. 불곰의 발에 찍혀가지고 땅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탈리아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으아악! 이 곰이 그녀가 딱 넘어지자마자 바로 허벅지를 쾅 물어버린 거예요. 와 어떡해요. 이때 그녀 손에는요 다행히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무 구멍을 뚫을 때 쓰는 드릴. 허벅지가 곰에게 물려있는 그 상황에서 와 대단해요. 그 드릴을 작동시켜가지고 곰 눈을 이걸로 찔러버려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딱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문득 그 짧은 순간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지금 허벅지가 물려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거 괜히 눈 찔렀다가 곰을 더 자극해서 더 짜증나게 해서 곰이 더 날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아싸리 여기서 죽어버리면 몰라. 내가 이렇게 막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막 다리 다 찢어지고 손도 막 조각조각 먹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애들 이제 다 키워놨는데 엄마가 장애인이 돼버렸어. 그럼 이 부담이 고스란히 내 자식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녀는요 이게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내 세 자녀들한테 짐이 되긴 싫어.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곰은요 그녀 손에 들려있던 드릴 그녀가 그거를 뭐 누르기도 전에 허벅지 물고 있던 입을 놓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곰 자기 두 발을 그녀 몸 위에다가 딱 곰 무겁잖아요. 모든 무게가 앞발 두 개에 실린 거예요. 내 몸을 막 누르고 있어. 엄청난 무게가 나를 누르니까 억 하면서 나탈리아가 손에 있던 드릴을 놓친 거예요. 그와 동시에 곰은요 다시 그녀의 오른팔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의 강아지 게르타는 여전히 그녀와 곰 주위를 돌면서 막 짖고 있었어요. 자기 쪽으로 주위를 다시 끌려는 듯이. 하지만 이미 곰이 내 피냄새를 맡아버렸는데 아무리 곁에서 강아지가 짖어대고 해도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와, 이 순간 나탈리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녀는요 절망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나 오늘 죽겠구나. 나 찢겨 죽겠구나. 그래서 묵묵히 속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곰 뒤통수를 나무 막대기로 막 내려찍기 시작합니다. 누구였겠어요? 비가 먹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발렌티나였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이 무서운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막 달라들었던 거예요. 곰 입장에서는 딱 먹잇감이 있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뒤통수를 누가 갈기니까 얼마나 놀래요. 아씨 뭐야 하면서 뒤를 확 돌아본 거예요. 가만히 발렌티나를 쳐다만 봐. 이때 땅바닥에 쓰러진 나탈리아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요 발렌티나가 곰을 자기 쪽으로 유인해 봤자 지금 나는 이렇게 어느 정도 먹혔고 발렌티나 80대예요. 뛰어봤자죠. 우리 둘 다 죽겠다. 그러니 그냥 당신이라도 살아라 이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이때 나탈리아는 막 팔하며 허벅지하며 잘리고 물려가지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소리 빽 지릅니다. 나한테 다시 관심 가지라고. 그 틈에 발렌티나 도망가라고. 이 방법은요 먹혔어요. 다시 곰이 날 쳐다봐. 그리고 이 곰 나탈리아 목을 덥석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냐. 우리 그 사자나 호랑이 이런 애들 자기 새끼들 자리 옮기거나 할 때 목덜미를 쾅 물어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런데 세게는 안 물죠. 자기 새끼 죽이면 안 되니까 살짝 물어가지고 이동시키잖아요. 이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곰이 목이 끊어질 정도로 물어버린 게 아닌 그냥 살짝 목덜미를 물고 일어나서 그녀를 산속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와, 놀라운 건 이때도 그녀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이 물려가지고 끌려가면서 발렌티나가 뒤돌아 도망가는 뒷모습을 봤었다고.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절했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신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살짝 정신이 든 거예요. 살짝 정신이 듦과 동시에 저 멀리서 무슨 개 짖는 소리가 나. 곰은 여전히 내 옆에 있어. 이 곰은요, 그녀의 팔을 한 번 더 물어 뜯었습니다. 그런데 확 먹진 않아. 오히려 갑자기 곰이 나탈리아의 몸에 흙과 나뭇잎을 막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래 불곰이요, 습관이 있대요. 불곰은요, 신선한 먹잇감을 좋아해서, 그래서 가끔 사냥에는 성공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을 땐 먹잇감만 어느 정도 물어 뜯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흙과 나뭇잎 밑에 묻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불곰은 신선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죽이지 않아. 도망가지 못하게만 만들어 놓고 덮어놔요. 그러면 죽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먹잇감이 죽었을 때 그때 내가 배고프지 않겠나. 반대로 내가 배가 고파졌을 때 먹으려고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돼 있거나 혹은 아직 안 죽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안 죽어 있으면 죽이고 바로 먹으면 되는 거고 갓 죽었어도 좋은 거고. 와, 곰이 진짜 기가 막히죠. 딱 이때 이 곰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때 곰 배가 안 고팠어. 그런데 사냥은 성공했죠. 그래서 도망 못 가게끔만 만들어 놓고 자기 일명 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나뭇잎과 흙으로 덮어놓고 곰은 그냥 갑니다. 이때 도망가면 되는 건데 이미 몸이 다 뜯겨서 도망도 못 가는 상황.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 곰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아의 상체를 밀어내더니 혀를 내밀어 그녀의 목을 막 핥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느꼈대요. 와, 나 이제 진짜 목 물리겠구나. 진짜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잡아먹히겠구나.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힌 이때 갑자기 내 강아지 게르타가 막 짖는 소리가 또 들려. 멀리서 오고 있는 것 같아. 그 소리에 곰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나탈리아를 쾅 물려다가 멈칫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 후 숲속에서 연이어 네 발의 총성이, 그리고 몇 분 후 두 명의 사냥꾼이 내 강아지 게르타의 인솔하에 드디어 반쯤 묻힌 나탈리아를 찾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탈리아 덕분에 도망칠 수 있었던 발렌티나가 30분 동안 숲속을 막 헤매다가 하수 처리장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 경찰로부터 위임받은 두 명의 사냥꾼이 바로 달려왔고 몇십 분 동안 이 사냥꾼들이 산속에 막 뒤진 거예요. 그러다가 내 강아지 게르타를 만난 겁니다. 이 게르타가 막 짖으면서 이들을 나탈리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동 과정에서 곰과 딱 맞닥뜨렸고 먹이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드는 이 불곰을 빵! 총을 쏴 죽인 겁니다. 자, 여기서 팩트는요, 나탈리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 이 두 사냥꾼이요, 너무 놀랬대요. 상태가 딱 봐도 장난이 아닌데 살아있으니까. 나탈리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몇 달 동안 몇 차례 성형 이식 수술을 받았고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했다고. 이게 대박이죠. 곰이 다행히도 이때 배가 안 고파서 배고픈 상황이었으면 바로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나 소, 오리 뭐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듯이 곰 얘네들도 우리가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 순간 장애를 가질 바에 죽는 게 낫다 했지만 이게 남겨진 자식들 입장에선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장애를 얻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목숨을 구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곰에게 끌려갔는데도 살아남은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2년 9월 2일 이른 새벽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병원에 긴급한 도움 요청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자가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아내가 산책 나갔다가 들개한테 물렸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곧바로 병원에서 경찰에게도 연락, 구조대원들과 경찰이 얼마 안 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인 건 한 여자가 피에 젖은 하얀 담요를 덮고 검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신고자의 이름은 당시 36살이었던 제프리, 사고 당한 아내의 이름은 28살이었던 안젤라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바로 그녀 몸에 덮여있는 담요를 제거하고 그녀 몸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녀 몸에서 무려 70여 개의 무언가에 물린 상처가 확인됩니다. 뭐에 물려? 이 남편 제프리 신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산책 나갔다가 들개한테 물렸다고 했죠. 개한테 물린 자국이 70여 개 넘게 발견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안젤라의 남편 제프리에게 사건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제프리 왈, 사건 바로 전날 저녁에 안젤라와 둘이 클럽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막 재미있게 놀다가 제프리가 잠이 와가지고 안젤라, 우리 이만 집에 가자. 그런데 이때 안젤라 너무 아쉬워. 그녀는 집에 와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아쉽다, 아쉬워, 심심해 하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답답하다고 그렇게 안젤라 혼자 나갔고 자기는 잠이 오니까 먼저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자고 있는데 무언가 내 위로 퍽 덮치듯이 놀래가지고 일어났더니 아니 안젤라가 피범벅이 돼가지고 너무 놀란 그는 재빨리 아내를 부축해 거실로 갔어요. 이때 아내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상처를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옷을 모두 벗겼다는 거예요. 벗겨봤더니 엄마야 온몸이 물린 상처야.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병원에 전화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프리의 말 앞뒤가 맞는 듯 보입니다. 늦은 저녁에, 아니 새벽에 여자가 혼자 나갔다가 들개한테 습격을 받았구나.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돼요. 첫 번째 의문점, 제프리는 아내가 밖에서 들개한테 물려 집으로 왔다고 했어요. 상처만 무려 70여 개가 넘게 발견됐고요. 그녀의 사망 원인,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당시 그녀 몸을 덮고 있었던 담요가 피에 완전히 젖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밖에서부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그럼 밖에서 집 현관까지 핏자국이 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집으로 오는 어느 길목에도 혈흔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 안이 되게 어수선했어요. 집안 여기저기에 핏자국들이 좀 발견됐고 옷가지들도 막 다 널려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 제프리는 아내의 부상을 확인하고 싶어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 겉에 옷을 벗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그녀는요 속옷까지 모두 벗고 있었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며 쓰러진 아내의 상처를 확인한다고 속옷까지 다 벗겼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프리 얼굴을 가만히 잘 보니 이마에 상처가 있네요. 이거 어디서 언제 난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당황하다가 물컵을 깨트렸지 뭐예요. 그 유리 튀는 파편에 이마가 좀 찢어진 거예요. 와, 경찰은요 방금 말씀드린 의문점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제프리의 집을 정밀 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거실 바닥에 혈흔을. 그런데 이 혈흔이 그냥 핏자국이 아니야. 무언가 질질 끌려가면서 생긴 자국인 거예요. 그 혈흔 자국을 따라 쭉 가보니 어라, 안방으로 이어지네. 바로 안방 열어 확인하려고 문고리를 딱 잡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가놨네? 이거 왜 잠가놨어요? 거기다 뭐가 그렇게 애간장이 탄 건지 그 문고리에 자물쇠까지 채워놨어.
이거는 뭐 여기 수색해 보세요. 여기에 뭐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경찰 방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방 중앙에 큰 침대가 하나 있는데 와 그게 피밥 먹인 거예요. 방 안부터 벽 침대까지 테이블하며 다 부서져 있고 침대의 시트까지 다 피범벅. 최악이 사람의 떨어져 나간 피부 조각이 여기저기 방바닥에 막 다 나뒹구고 있었대요. 마치 도살장처럼 보였다고. 누구 피부 조각이었겠습니까? 70여 군데나 물린 채 발견된 안젤라의 피부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안방을 보자마자 경찰은 촉이 왔어요. 아, 밖이 아닌 이 안방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구나. 그렇다면 의문점이 또 생기죠. 안방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이 제프리는 안젤라가 밖에서 물려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 그리고 안방에서 안젤라가 엄청 물린 걸로 추정이 되고 거기서 의식을 잃은 걸로도 추정이 돼요. 안방에서 의식 잃은 그녀를 제프리가 거실로 끌고 나왔고 그러면서 바닥에 질질 끈 혈흔 자국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왜? 왜 시신을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걸까? 제프리의 증언은 현장의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왜?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그렇다면 그녀를 물어뜯은 개는 도대체 무슨 개이며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요, 벽에 걸린 하나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안젤라와 대형견의 사진. 당시 안젤라와 제프리는 핏불테리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언급해야 할 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조사해보니까 사건 발생 시점인 1992년 이때 핏불테리어는 영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 사육이 금지된 대형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 오하이오주는 금지된 종이 아니었대요. 이 부부가 키우던 핏불테리어 이 강아지의 이름은 마이크. 이 마이크는 안젤라와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몸에서 개한테 물린 자국만 70개가 넘게 나왔어요. 밖에서 피를 흘리며 들어온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집 안에서 물린 듯 보이는데 이 여자가 키우는 대형견이 또 마침 있네. 이건 딱 생각이 되잖아요. 이 개가 지 주인을 물어 죽인 건가? 하지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진 속 그녀와 대형견 마이크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 이 사진 말고도 안젤라와 마이크 둘이 뛰어노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만약 마이크가 주인을 물어 죽인 게 맞다면 왜? 왜 갑자기 주인을 문 걸까? 그리고 대형견 마이크는 어디로 간 걸까? 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은 집의 다락방에서 대형견 마이크를 찾아냅니다. 마이크는요, 낯선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오니까 겁을 잔뜩 먹고 엄청 경계를 했어요.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핏불테리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선뜻 경찰들이 못 다가가고 개 조련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 조련사가 마취총으로 제압, 경찰서로 데려갔대요. 동시에 남편 제프리 또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의 주장은 일관돼요. 밖에서 아내가 물려 들어왔다. 하지만 아니잖아. 왜 거짓말을 해. 다 알아. 이렇게 나오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직 딱 하나만 물어봤대요. 내 강아지 마이크는 어디 갔어요? 마이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마이크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걸로 추정이 된다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슬픔이나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롯이 강아지 마이크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다고. 제프리의 행동은 100% 이상했어요. 하지만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아내 몸에서 나온 것도 물린 것 뿐이잖아. 내가 안 죽였다고 증거 없잖아. 그래서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젤라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마이크한테 물린 건 맞는 걸까? 부검에 들어가는데 부검 결과 그녀 몸에서 마이크의 침이 나와요. 플러스로 마이크의 이빨 자국과 그녀 몸에 남아있는 물린 자국 대조. 결과는 반려견 마이크가 주인을 물어 죽인 걸로 확인됩니다. 아니, 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녀 위에서 마약과 다량의 진정제가 검출된 거예요. 법의학자는요, 그녀 공격받기 직전에 이 약을 먹었다. 그런데 복용량이 조금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그녀가 먹은 약은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무의식적인 마취 상태에 빠진대요. 반대로 너무 적게 복용하면 약간의 현기증만 발생할 뿐 평소와 같이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안젤라, 그녀가 복용한 양이 이 딱 두 가지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먹은 양이면 아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건 또 아니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살짝 현기증이 오면서 모든 감각은 다 느낄 수 있는? 즉 사나운 개가 내 몸을 물어뜯을 때, 내 살이 뜯길 때 그 고통을 다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법의학자는요, 이거 100% 개가 물어 죽인 거 맞다. 그런데 그 개가 그녀를 물게끔 만든 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제프리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 속 마이크와 안젤라 매우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왜 갑자기 미쳐서 주인을 물어 죽인 걸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개 훈련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훈련된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은 모두 리더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고 해요. 실제 남자아이하고 경찰견을 데리고 한 실험을 했었는데 남자아이하고 경찰견하고 엄청 친해지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경찰견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저 남자아이를 물어뜯어! 그랬더니 명령을 받은 경찰견이 바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남자아이의 팔을 물어뜯었대요. 막 물어뜯으면서 경찰을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 나 물었는데 이거 뭐 계속 물고 있어? 아니면 놔? 아니면 더 물어뜯어? 뭐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보호 장비 다 차고 한 겁니다. 이 실험을 잘 기억해주세요. 실제 이 훈련사가 마이크와 막 친하게 지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실제 훈련사는요, 마이크가 되게 착한 개라는 걸, 매우 유순하고 순종적인 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격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훈련사가 보호대를 착용하기만 하면 마이크가 돌변하는 거예요. 유튜브 심의상 제가 잘랐는데 애가 막 이렇게 짖다가 결론은 훈련사 팔을 세게 물어버립니다. 보호 장비 안 찼을 때 맨손으로는 만져도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 거죠. 이런 행동을 보고 훈련사는 촉이 왔대요. 마이크는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걸 봤을 때 공격성을 보이도록 훈련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보호 장비를 차면 물어 라고 훈련 받은 건 아닌 것 같대요. 도대체 어떤 명령어를 들었을 때 공격성을 보이게끔 훈련시킨 건지. 마이크를 훈련시킨 사람 제프리겠죠. 1993년 11월 24일 이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검사는요, 제프리 사건 발생하고 약 4시간이 지나 구조 요청 전화했다. 그 4시간 동안 그는 집에서 강아지 마이크를 목욕시켰다. 자기 아내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욕? 이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왜 거기서 마이크를 목욕시켰을까?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다. 실제 법의학자 또한 만약 그때 제프리가 마이크를 목욕시키는 게 아닌 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면 그녀 살았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혐의에 대해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제프리 플러스 그의 변호사 왈, 저 마이크 저 개새끼가 물어 죽인 거라고. 왜? 사실 사건의 그날 둘이 싸웠습니다. 말다툼 도중 갑자기 안젤라가 제 머리에 물컵을 내리쳤습니다. 그 행동을 보더니 갑자기 마이크가 안젤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려 줄게. 놔둘 수밖에. 실제 재판장에서 검사가요, 앞서 언급했던 보호장비, 그 팔 물어뜯게 하는 거, 훈련사가
이제 그거 딱 끼니까 돌변하는 마이크의 영상을 재판장에서 틀었대요. 그러면서 이건 100% 마이크, 무슨 상황에선 공격적으로 변하게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거라고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딱한 거예요. 순간 제프리 얼굴이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싹 굳어졌다고 하는데, 검찰은 완강했어요. 제프리가 걔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무언가를 훈련시켰다고. 하지만 제프리는 여전히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만약 그녀가 물리고 바로 신고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했으면 제프리의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린 건 맞잖아요. 물린 건 맞는데 그외 모든 게 거짓말이잖아. 왜 4시간이나 지나서 신고했으며 물릴 동안 물려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으며, 밖에서 물린 거 아닌데 왜 밖에서 물린 거라고 거짓말했으며, 아내가 피 흘리며 죽어갈 때왜 마이크를 씻기고 있었으며, 이게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증거로 돌아가는 재판, 증거가 부족해. 제프리가 걔를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 안 됩니다. 다만 치료 지연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아내 방치 및 여러 가지 혐의로 1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종 뭐 종신형이면 종신형이지 1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또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종신형 받아도 모범수로 가석방 받아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15년 동안은 아무리 모범수로 살아도 못 나와. 못해도 15년은 무조건 감옥에서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실제 작년인 2023년 4월이 될 때까지 제프리 약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 15년 넘었으니까 가석방 신청할 수 있지? 4번이나 가석방 신청했었대요. 나가고 싶다고. 그런데 모두 다행히도 취소. 여튼 안젤라는 사망했고 제프리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남겨진 대형견 마이크는 어떻게 됐을까? 실제 사건 후에 한 형제가 마이크 불쌍하다고, 걔가 뭘 알겠냐, 악마에게 이 강아지 또한 당한 거라고, 그 강아지를 우리 형제가 입양하고 싶다고.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고 거부했대요. 왜냐, 훈련 받은 걔는 다시 새로 이제 훈련하기가 힘들대요. 이미 공격성을 보이면서 사람까지 죽인 개예요. 또다시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이 사건의 세부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돼서 이 안젤라와 제프리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던 건지 이런 건 공개가 안 됐다고 해요.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 손에 산 채로 뜯겨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이 새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잖아. 70군데 넘게 물린 자국이 있었대요. 산 채로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주인에게 충실했던 마이크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명령에 순순히 복종했던 이 행동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주인의 생명을 아사갔다는 걸.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걔를 범행 흉기로 사용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돼 있다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